오늘 기다리고 있을 경제 일정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은 IMF와 지금 세계은행의 춘계 연례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에 앞서서 IMF 총재가 지금 전쟁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 86%에 해당하는 143개국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내일 이제 이 경제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 부분들 수치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은행주 들의 실적도 발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JP모건 뭐 실적 발표들 앞서면서 예상만큼 좋지 못한 실적이 나와서 이 주가로 연동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발표되는 은행주의 실적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휴장을 하는 국가들은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프랑스나 독일, 영국, 홍콩까지는 휴장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점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GDP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원자재 급등, 또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을 받은 상황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1분기 GDP 5% 이제 되지 않을 것이다, 4%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난주에 이제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내보냈는데 이렇게 GDP 하향으로 인해서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의 부양책을 낼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물론 마스크는 아직 벗지 못하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이슈 그런 소비재들 함께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2차 안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금 계속해서 인수안이 발표, 최종안이 점점 확대가 되는 과정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건설주가 한 번 더 움직이기도 했죠. 지금 5월 초에 최종안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일정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